저희가 원래 그 유기견보호소에 기부하는 데 있거든요. 사료 같은 거 기부하는데.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한 500만원치 정도 보내고 싶거든요, 거길로. 그래서 혹시 가능해요? 택배로. 안식으로. 네. 저랑 같이 하시죠, 그럼. 아니. 아니면은 좀 더 서비스를 좀 더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니가 한 2천만 지나왔더라. 네? 어떻게 하면 2천 넣어. 식사하시죠.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아,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아, 날씨 추워져가지고. 네, 건강하시죠? 아, 네, 똑같아요. 나는 매일매일 나 구독해놨고 내가 뭐 먹는지 다 안다? 아, 진짜요? 소장님, 아니, 저희가 간식 보내면서 혹시 사료는 안 필요하신가 해가지고요. 필요하지, 사료가. 아, 그죠. 항상 모자라. 항상이지, 뭐. 간식을 500만원치 주문했거든요? 와우, 씨, 500만원치면. 사료도. 500. 어. 그럼 500만원 해가지고. 저희가 그 1000만원으로 맞춰서. 이렇게 할게요, 그래? 아이고. 근데 간식이 사장님 방금 갔다 오니까 되게 건강한 약간 그렇더라고요. 아, 그 간식이 건강해? 그러니까 네. 되게 깨끗하게 막 유기농으로 만드는 마을 기업에서 만드는 거라서 무농약 이런 거라서 뭐야? 뭐 오리야 뭐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섞어 달라고 했어요. 닭, 오리 뭐 여러 가지 섞어 달라고 했어요. 500만 원 치면이야 이거. 아이고. 아, 근데 또 좋은 거 또 먹이면 또 좋으니까 애기들도. 그거라 말하기 뭐 말. 뭐, 그, 바로 소장님 생각 나갖고 또 이거 보니까. 아유, 고마워. 그래, MG. 그럼 네. 한번 와야지. 아, 네. 들릴게요, 한번. 간식 도착하는 날, 네. 저희가 한번 들릴게요, 그러면은. 그래. 그래, 와서 사진도 찍고, 뭐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알려야지. 네, 그럼 소장님 그때 들릴게요. 네.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아이고, 예. 이 귀하신 분들이. 예. 아, 되게 좋아요. 좋습니까? 네. 몇 분이 오셨어요? 두 명이에요. 저 유튜브에서 볼 때는 굉장히 등치가 큰 사람 같이 보이지만. 아, 저요? 네. 아, 저 커 보여요? 예. 네. 우리 마을은 네. 생태우수 마을이고 네. 농촌 휴양 마을이고 그렇습니다. 왜 이게 생태우수 마을이냐 하면 이 일대에 이제 붉은 점 모시나비라 하는 세계 멸종 위기 1군에 해당하는 나비가 있어요. 이 마을에서 올라오면서부터 이 위로는 농약을 전혀 안 칩니다. 그 멸종 위기군들이 많이 나와요. 뭐. 네, 이제 리모델링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예. 안에 구경해. 예. 이게 원래 전통 한옥인데. 오. 너무 좋은 거 아니고 한옥이. 오늘 젊은 사람 취향으로 맞춘다고. 아. 오. 오. 너무 좋은데요? 오. 이게 진짜 이쁜데요? 넓다 그러고 엄청. 요리하실 때 네. 이게요. 올라와요. 오. 이게 밑에서 후드 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냄새가 이렇게. 네, 일로 와도 돼. 화장실이 하이라이트예요. 여기가 하이라이트래. 그거 어떻게 그래? 되는 거야? 아니 여기 자도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잘래 그럼? 우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거는. 자 이거 저기서 반신욕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여기 조명도 있고. 반신욕 좋아하잖아. 저것도 있어. 저거 버블. 밖에서는 아직 안 돼서 가리시고. 내년 1월부터 오픈할 예정이거든요. 아. 리모델링 후에 내년 이제 우리가 최초로 온 거네요. 네, 처음이세요. 참 손님이. 영광이네, 영광. 이건 뭐지? 여기 여자 화장실 변기인가 이거? 머리하고 이거 봐. 어머. 여기 너무 예쁘죠. 와. 화장실도 정말 이뻐요. 진짜 좋다. 이건 뭐지? 긁혀지는 건가 이거? 아니, 수건거리인가? 아, 조명, 조명입니다. 조명이래. 아, 조명이에요? 오. 아. 여기다 빔 쏘는 건가? 예. 그런 것도. 여기서 이거를 하시는 거. 아, 여기다 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갔던 데 중에 제일 좋은데. 아, 진짜요? 예. 네. 아, 고맙습니다.
아까 뭐 했어요. 겉에는 산옥이고. 산옥인데 안에 들어오면 완전 여기 진짜 넓다 여기. 너무 좋네. 여기 불을 떼면은 아, 따뜻해지는구나. 아늑해요. 여기 근데 텐트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이제 같이 텐트는 12월부터 오픈하려고. 아 그럼 여기다 치시는 여기다 치는. 저런 식으로 치고 아. 저기 정자. 네네. 그 정자 위에 바로 저렇게 칠 수 있고 아, 또 데크를 몇 개 놔놨어요. 뭐 잘 됐는데요? 뭐 여기 아, 바깥에서 텐트 있겠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아,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아 샤워 씻는 샤워. 거네. 근데 공간도 넓다. 예, 그렇지. 또 남녀 따로 남녀 따로 있고. 나는 다 같이 씻는 것보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좀 미망해 그거 그지. 창피해가지고. 이게 파라면 더 이쁠 텐데 그죠? 완전. 이 안에 가물치 메기 뭐. 있어요? 아 진짜 있어요? 꽁치도 있고 갈치도 있고. 거짓말아 거짓말아. 장작 빼고 싶다고요? 네. 아 여기서 빼는 건가요? 누가? 저희요. 탐지 씨가? 네. 가만히 있어봐. 예쁜 걸로 하나 하라고 하려고 했어요. 가만히 제일 쉬운 거. 그러니까. 내가 일단 집안 보일까? 네. 우리가 한번 이렇게 크게 일을 하는데. 그럼 저리다 그지 다칠 거. 그럼 되지, 아, 이렇게 하고? 그래요. 여러 가지 그냥 콩 하면 돼요. 응? 저 콩이에요? 응. 아! 오! 오! 다 쪼개는 반은 다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해볼까? 이거 놀이가 다트. 네. 아직 이것도 완성이 안 된 것 같은데 그죠? 네. 아니 다트는 완성이 됐어요. 다른 일 하나 있는데. 이거 재밌죠? 네. 오빠 한번 던져봐봐. 내가 여기 찍고 싶어. 오빠 진짜 못하네. 내가 구정 해볼게. 아, 나보다 못하네. 아, 뭐야 이거 거의 앞에 가서 하는데 어떻게 이겨. 아까부터 계속 앞에 가서 하는데 어떻게 됐어 원래. 언제까지 하려고. 한번 할까. 맞지? 사모님은 각방 쓰세요. 우리는 각방이 아니고 각 집을 아예 다르십니다. 집에서 전부 전화해야 어디 있는가 합니다. 맞추는 게 나오나? 아, 왜 부담 주셔? 맞출 때까지 안돼. 접니다. 네. 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쭉. 오, 그러면 놓으면 맞아요. 근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내가 한번 그것을 청주에서 그 배우십시오. 쭉 이렇게 해서 딱. 사실로 이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덜 치워져 있네. 아 이렇게 되겠구나. 방석은 치워야 되나? 아니 괜찮아요. 이거 어제 내 영화 한 편 본다고. 아 여기서 손님들이 오면은 항상 원하는 분들인데 제가 여기서 차를 대절해 줍니다. 한잔하실 거면 들어가셔야 됩니다. 직접? 지금 한잔 할까? 네, 한잔 하시죠. 내가 차를 굉장히 오래 마셨어요. 1976년도부터 마셨어요. 1976년도에 햄지씨 태어나지도 않았잖아. 네. 76년도에 태어나서 아무도 없어요. 입소문으로 SNS에 올리기도 하고 아. 그 카페도 있고 페이스북 이런 데도 올라가 있고 다음 주에도 햄지 한 사람 못 따라간다. 진짜 두 분이 우리 경북 마을 기업 이거 좀 살려줘야 돼. 경북. 너무 부담이 너무 큰데요 이거는. 이거만 해주면 되는 거라.
여기로 주자. 저요? 뭐지? 그건 좀 빨리 줘야지. 그럼 이제 하나도 안 쓴데? 괜찮은데요? 이거 맛있지? 응. 가끔 표준어로 바꿔주세요. 표준어로 바꿔주세요. 아, 우리 저 붉은 저 모시나비인데 이게 세계 멸종 위기 1군입니다. 요 뒤산요에서도 저 밑에 해망사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 일대가 전부 다 이 붉은 전 모시나비 자생지입니다. 저게 이제 어느 정도로 그거 저 대접을 받느냐 하면은 저거 한 마리 잡으면 벌금이 4천만 원입니다. 근데 누가 잡아야 되는데 안 잡더라고. 그러면 내가 붙들어가지고 이 벌금 낼래 이러고 내가 했는데 레디 고! 라이터. 요즘은 캠핑이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가 60대 중반인데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캠핑 붐이라고 해요. 예약을 하기 좀 편리하게 그런 걸 좀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자동 예약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내한테 전화를 하면은 훨씬 더 세밀하게 친절하게 네. 또 마음 편하게 올 수가 네. 있죠. 자동 예약 시스템으로 하는 건 좀 건조하잖아. 근데 전화번호 네. 좋아요. 010-3804-3456이라. 3804-3456. 네. 3456. 예. 한 번에 듣자마자 네. 바로 외워지는데. 예. 여기 대표님 사모님이 밥 해주셨대. 그니까. 네. 엄청 많이 주시는 거 아니야? 먹방 유튜브라고 막 배 터지게 얘기지. 안녕하세요. 배고프시지? 도란국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해토라는 게 하야. 나 감자보다 토란이 좀 더 좋은데, 그렇지? 그 맛있지, 그렇지? 그리고 시골 밥상은 해돌락하면 해주고. 시골 밥상은 없어서 못 먹게 되지. 너무 맛있는데요? 맛있어? 네. 다행이다. 많이 잡혔어. 일이 많이 살쪘니까. 응? 오빠 먹어. 오빠 먹어. 고맙습니다. 많이 잡혀주신 고맙지. 전화 받으면 부담스럽지 않아? 아니다. 아니다. 아주 약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맞네. 부담스러워하는. 그리고 말도 또 자기 농담 삼아 하는데 좀. 부담스러움을 아, 아까 농담인지 아닌지 잘 몰라가지고 그렇다니까 그래서 전화번호를 바꿔야 돼. 그럼 내가 연습을 많이 할 테니까 뭐 그 상냥하게 하는 연습을 많이 주위에 상냥은 막 있어.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잘 안 해봤어요. 원래 이 소리 들으면서 그냥 딱 그냥 앉아 있는 건데 지금 거의 불난 건데 이거는. 지인들도 나눠줘야지. 대표님 손 뜨거워요. 장갑 끼세요. 에이 천놈 원래 장갑 끼고. 아니 위에 얹는 거 맞아. 예. 예. 어 그 저 잘 되는데 아까. 오. 금방 꺼봐요. 솥방울 이거 좀 여가지고 위에 해도 돼? 예 예. 이제 감안하면 안 될까? 아 이거 이제 차이 많이 불 피워 보셨나봐요. 아하 저 36년 또 차왔어. 우와 나 나무 뭐 살림살이 다가 뭐하노? 최소한 뭐 오늘 뭐 하루 종일 떼어올라 가면 이 정도로 있어야 돼. 그래 맞아. 막 떼버리. 대신에 뭐 지체는 열. 잘 나온다 이거는.
감성 있어. 어깨 커 보이니까. 소세지 맛있을 것 같아. 수제로 이렇게 꺼 먹으면, 그지? 소세지 안 익은, 아직 안 익은 것 같아. 이게 소세지 꼭 익어야 되나? 배부르다고 하고서는 지금 소세지 몇 개째 먹냐 지금? 열 개째잖아. 진짜? 열 개째 깐 거지. 소세지 근데 이거 맛있다? 응. 맛있어. 진짜로, 그치? 색깔 되게 이쁘다, 그치? 사진 좀 찍자. 짠. 짠. 좋아. 문어. 다 잘려져 있네. 이거랑 같이 먹어보래, 문어랑. 근데 식혜라고 하면은 괜히 맛있는 거 같잖아, 알지? 근데 그거는 여의 식혜고 이거는 아이 식혜인가 봐. 그지? 아이의. 아, 색깔이 이쁘다. 밑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뽀얘지고 있어. 오늘 하루 종일 먹네, 하루 종일. 친구들한테 캠핑한 친구들 많잖아. 응. 응? 응. 여기 추천해줘. 근데 문어 먹으면은 약간 죄책감이 좀 덜 들어. 살 덜 찔 것 같아. 왠지 살 안 찔 것 같아. 내 문어 한 마리 그거 큰 거 있는 거 그거. 응. 다리 몇 개 넣어갖고 라면 끓여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라면 가게 또 준비해 주셨다. 응. 김치 없어도 될 것 같아. 밥 식혜랑 먹으면 될 것 같아, 그지? 받은 게 되게 많은데 다 경상북도 이제 마을 기업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지금 온 데가 어디지? 아까 그 집밥견 선생. 그리고 태양마을. 여기 마을 기업만 거의 2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이거 아까 그 막걸리 오미자 막걸리. 여기 문어도. 문어 다 먹었다 근데. 그 밥식혜. 밥식혜도 보여드릴게요. 문어도. 요거. 네, 밥식혜. 문어. 돌문어. 저렇게도 팔고 이렇게 잘라서도 파나봐. 그리고 아까 소세지 다 먹고 맞다. 이거 나왔어. 소세지 다 먹었다. 아까 밖에서 구워 먹어. 소세지 이거 수제인데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제가 원래 소세지를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맛있더라고요. 제 입맛에는 진짜 맛있었어요. 맛 없으면 맛있다고 안 하는데 맛있었어요. 이거는 아직 안 먹었잖아. 좀 이따 이거 막걸리 한 병 남은 거랑 같이 이거 먹어보자. 이것도 주셨어. 사과즙. 이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래. 저기서 또 있어. 마을기업에서 또 있어? 응. 뭐? 오징어. 아 맞다, 오징어. 아까 꺼먹은 거 한 마리. 어. 다 링크 남겨놓을게요. 어디다가? 더보기란이야. 저녁까지 이것도 다 준비해 주셨어. 라면 뭐 물 뭐 우리 이렇게 안 모자라라고. 근데 호강 받고 가네 거의. 다 해주셨지. 아까 근데 우리 소세지 먹는 거 보고서 놀라시던데? 근데 뭘 하신 줄 알아? 뭘 하신 줄 알아? 어머 그렇게 해서 또 먹냐고. 요즘 젊은 애들은 그렇게 먹니? 근데 나는 소육포는 아니 먹어도 돼지육포 안 먹어본 것 같은데? 거의 없지 않아? 나 돼지육포 처음이야. 구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먹는 건가? 암딱딱해. 난 딱딱한 것보다 이런 게 좋아. 맛있다. 뭐 각도 잡아주는 거야 지금 여기 찍히라고? 원샷. 오빠 타이가 초콜릿 갖다 주면 안 돼? 안 되지 않을까? 왜? 갖다 주면 안 돼? 아, 너 먹지 마. 초콜릿 이빨 썩어. 이제까지 다 먹고 있어. 술도 먹고 다 먹고. 어, 이 닦고 자. 얼른 뛰 갔다 오면 돼. 난 바로 옆에 있네. 아, 배불렀다. 근데 아, 너무 배불러.
너무 화내가지고 깼다. 화내서 깼다고? 응. 오빠 어제 일찍 잤잖아. 나 좀 일찍 일어났어 아침에. 어, 확실히 공기가 좋구만 시골이. 뭐 다 끝난 거야? 앉아 있는 거? 응. 다 감상했어. 라면 먹을래? 문어라면 먹어야지. 어제 주신 거. 이런 거는 얼마나 하려나? 응? 나 이런 거 처음 봐. 오, 이거 되게 센데? 응. 바람이 막 들어가는 게 느껴져? 아, 나오는데. 그래, 다리만 넣자. 사장님들이. 사장님 어제 문어 좋아하신다던데. 네, 문어 좋아. 오픈. 아. 썸네일가. 이거 근데 이대로 먹어야 되나? 그냥 먹자. 김치 대신 밥 시킬. 문 안 질긴데? 하나도? 응. 야들야들해. 아니 국물 너무 많아갖고 라면 하나 더 한 거잖아. 근데 다 먹게 생겼잖아 이거. 네 개 먹는 건데 그럼. 근데 우리 원래 라면 먹으면 밥 말아 먹잖아. 라주 먹어줘야 맛있는데. 아주 맛있어. 밖에서 먹으면 맛있다 그지. 그리고 라면은 혼자 먹는 것보다 누구랑 같이 먹어야 돼. 어, 진짜 사장님이 먹는 거 빠르다고. 다른 사람 다 드시고 계시는데 우리 둘만 끝났어. 그래서. 어제도 그거 또 먹었다 더 먹었잖아. 어. 근데 또 내가 먼저 끝났어. 아 그래? 응. 아, 너무 잘 쉬다가요. 아 네. 내년에 또 한 번 그냥 개인적으로 놀러올게. 예. 예. 좋아가지고. 예. 그러세요. 네. 네. 아, 아. 네. 안 추웠나? 네, 괜찮아. 아, 저희는 원래 괜찮아요. 아, 잘 놀다가요. 언제 가실라고? 네. 오늘 아침에 그 집 나간 행진 많이 보고 있었어. 예, 예, 예. 네, 가보겠습니다. 네, 네.